이전 에피소드에서 ABC의 발행 주체는 일반적인 은행들입니다. 그죠? Ordinary banks of ordinary nations. 일반적인 국가들의 일반적인 은행들. 그죠? 로우에서 ABC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러한 은행들뿐만 아니라 지슬들, 모든 지슬들이 다 ABC의 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이걸 발행을 한다는 건데, 화폐를 아무나 발행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애매하긴 하죠. 보통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화폐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행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개인이나 기업들도 화폐를 발행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약속어음이에요. 약속어음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발행하는 화폐입니다. 어쨌거나 에브리 지슬, 모든 지슬들이 화폐 ABC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은행들이 발행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니까 보통 일반적인 은행들이 발행하는 그러한 ABC들의 어떤 기저자산이라고 보통 해요. S-backing 이것을 기저자산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담보하는 수단으로서의 담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ABC의 기저자산은 뭐냐니까 legitimate and actively traded fiat currency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합법적이고 그리고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적 화폐에 의해서 그 ABC의 가치가 담보가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농협이 혹은 우리은행, 제일은행, 국민은행 등이 어떤 ABC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국적 화폐, 그 경우에는 한국 돈이 되겠죠. 한국 돈을 죄송합니다. KRW 한국 원화를 기저자산으로 해야 됩니다. 매칭되는 기저자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슬에 의해서 발행되는 ABC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지슬이 발행하는, 제가 지슬이잖아요? 제가 발행하는 ABC는 그 기저자산이 뭐냐니까 일반적인 은행들이 발행한 ABC 자체가 기저자산이 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건데, 왜 일반 그냥 은행들만 ABC를 발행하도록 하면은 될 텐데, 왜 일반인들도 아무나 ABC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은행이 발행한 ABC를 기저자산으로 하게끔 했느냐 하는 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지슬이 ABC를 발행할 때 그것의 어떤 백킹 어셋, 그죠? 그러니까 이것의 원래 어떤 지슬이 ABC를 발행하려고 한다면은 기저자산으로서 일반적인 은행이 발행한 ABC가 기저자산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반적인 은행이 이 ABC를 발행할 때는 그 기저자산이 되는 피아트 크런시가 있었겠죠. 그죠? 그럼 농협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이 어떤 한국돈 10만 원에 대응하는 ABC를 발행을 했다. 그죠? 그러면은 그 ABC에는 농협에 예금되어진 10만 원이 기저자산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죠? 그것을 농협이 발행한 10만 원에 대응하는 ABC, 그것을 담보로 해서 내가 새로운 ABC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게 하는지를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어쨌거나 그 경우에는 농협에 예금되어진 10만 원이 나에게로 먼저 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발행한 기저자산의 가치가 담보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기저자산이 없는, 그죠? 그걸 불태한 화폐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금으로 교환되지 않는 화폐, 그러니까 기저자산이 없는 화폐, 미국 달러가 기저자산이 없는 화폐가 됐죠. 1960년대인가 70년대 그렇게 바뀌었는데, 보통 화폐는 원래 금본위 제도예요. 금을 기저자산으로 해서 발행된 것이 원래 최근에 화폐였는데 그걸 태환 화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브레튼 우즈 협약 이후로 1960년대에 이것이 금으로 태환되지 않는 화폐를 발행하게 되었고, 그것이 현재의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도 그렇고 모든 나라의 국가들의 화폐가 다 이제 금 태환이 되지 않아요.
내가 한국 돈을 한국은행 가져가서 이만큼 금을 주세요. 이러면 한국은행이 뭔 소리예요? 우리 금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치를 누가 담보하느냐? 중앙은행, 정확히 말하면 중앙정부의 조세권이 담보랍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이 화폐의 가치를 담보하는 최종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이스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를 담보할 만한 국가 권력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조세권, 조세징수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공중에 붕 떠 있고, 따라서 하루아침에 사상 누각처럼 무너질 수가 있죠. 그죠? 정리하면 금본위 화폐의 경우, 이거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 경제학 원리 공부할 때 이 부분도 좀 다룰 겁니다. 이 수업은 좀 조금 대학과정 수업이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화폐의 경우 화폐의 가치를 뭘로 담보를 하느냐는 거죠. 화폐의 가치를 담보하는 수단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금. 그죠? 이것이 태환화폐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금태환화폐. 김태환이 아니라 금태환화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세권이에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세금을 징수할 권한 을 가진 어떤 기관, 단체 등이 그것을 가치를 담보합니다. 대표적으로 국가, 그렇죠. 국가. 세 번째는 화폐의 가치를 담보하는 수단은 다른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화폐. 다른 화폐를,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다른 화폐죠. 가치가 담보된 다른 화폐를 기저수단으로 해서 발행을 할 수가 있는 세 가지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제 ABC를 발행하는 경우, ABC의 발행의 경우 그 가치 담보 수단이죠. 그렇죠? 담보 수단. 그러면 첫 번째 방식이 요 1-, 가치가 담보된 다른 화폐, 은행이 발행하는 경우. 은행이 발행하는 경우는 각국의 국제화폐, 화폐가 담보가 되는 거죠. 그것이 담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개인이 발행하는 경우, 개인 혹은 개별 지설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발행한 ABS가 담보 수단이 됩니다. ABC죠. 그죠? 얘는 국제화폐, 피아트 크런시. 피아트 크런시, 국제화폐의 가치는 이 조세권을 그리는 거죠. 그죠? 이 조세권이 요것의 가치를 담보하고, 그리고 요것의 가치가 요것의 가치를 담보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개별 지설이 왜 화폐를 발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굳이 개별 지설이 화폐를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개별 기술이 발행하는 경우, 은행이 발행하는 경우, 각주의 국제화폐를 예금자산으로 보유해야 됩니다. 그죠? 예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야지 이 자산을 담보로 해서 ABC를 발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별 기술이 발행하는 경우는 은행이 발행한 ABC를 담보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개별 지설이 뭔가를 발행할 때는 은행이 발행한 ABC의 담보인 예금자산, 이 예금자산이 요 개별 지설로 이전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이. 돈은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돈은 각 은행에 있다 하더라도 이 예금자산의 소유권은 요 발행자가 되는 개별 지설에게 이전되어야만 개별 지설이 요것을 ABC를 발행할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왜 개별 지설이 ABC를 발행하느냐는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잔돈을 거슬러 주는 거예요. 잔돈 문제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개별 지설 A의 잔고가 얼마가 있느냐니까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인 상황에서 A가 요만큼의
물건을 샀단 말이야. 짜리 물건을 구매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A의 잔고는 얼마가 되죠? 90이 되고, 그리고 구매자에게 또 이만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 A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것, 그죠? 요것을 담보로 해서 두 개의 화폐, 그죠? 10립짜리 화폐와 그리고 90립짜리 화폐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발행해서 10립짜리 화폐는 물건의 판매자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요 90립짜리는 자기 자신에게 제공하고, 그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개별 지술도 ABC를 발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그러면 어려우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니까 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개별 우리 ABC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BC의 경우 개별 유닛 각각이 레저를 생성, 갱신, 보유 그리고 하잖아요. 그죠? 각각의 유닛이 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자기 자신의 레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유닛이 뭐예요? 각각의 유닛 ABC 유닛이 그 자체로 지슬입니다. 이것도 지슬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지슬이고, 이것도 지슬이고, 이것도 지슬입니다. 지슬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객체라는 거예요. 다시요. 지슬은 의사결정이 가능한 독립적인 객체, 오브젝트. 를 지칭. 그러니까 요 100립짜리 ABC 유닛 자체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객체입니다. 이게 화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좀 이따 또 사실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은행이라든가 어떤 통화정책이라든가 국가의 재정정책의 기능을 화폐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